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최근 들어서 약간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제 2600선을 넘겼고 1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2600선이 문제가 아니다, 3000선까지 갈수 네. 있다라는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겠죠. 역시 우리가 이뭐 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런데 우리 뭐 이데일리 애청하시는 분들이 늘 이제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은 누구나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경제 현실은 이제 늘 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그 기대감이 조금은 그래도 현실화되고 있다. 하반기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 자체도 코스피 상장사의 내년 실적입니다.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는 50% 정도 더 상향될 것이다.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내년 되면 좀더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지만 한 9월 되면은 흑자 전환이 된다. 무역 수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좀 제거돼야 이른바 리스크가 해치되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제 이른바 올해 이제 여름에는 썸머 랠리가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 디폴트 될 우려도 일단 극적으로 해소돼.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해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FOMC인데 뭐 베이비 스텝으로 한번더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자이언트 스텝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우리가 무슨 롯데 자이언츠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연준의 이 금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여하튼 한번더 베이비 스텝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좀 안정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뭐 환율도 좀 안정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악재들은 또 한편으로는 완화됐지만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배 소장님 그러면 썸머 랠리 7, 8월부터는 완연하게 좋아지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완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제가 볼때 분명히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도 IonQ가 올라가고 있다. 챗GPT 이런 그 양자 뭐 역학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조금 안정되니까 다시 IT 기술주, 성장주 쪽에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5월은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5월은 늘 약세장이었거든요. 뭐 셀인 메이,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 격언도 있을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팔고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 항상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게 익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손절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는데 왜 팔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래의 기술은 올랐을 때도 내 차익 실현을 일부 할 필요가 있고 손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그 선을 적정선을 잘또 우리가 잘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지표 자체가 좀 그런 이 매수세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하반기 기대감도 있죠.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뭐 다시 한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또 환율 안정, 반도체 관련돼서 반등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발표했죠. 그죠? 전체 한 550조 원 가량 중에서 340조 원이 반도체에 투하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책적인 이 투자 테마 성격이 있는 부분을 무시하지 못할 테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년 코스피 상장사의 이 실적이 좋게 예상되고 있는 점도 외국인 매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올해 내에는 이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미중 충돌 속에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익이 있다. 왜냐하면 MSCI 모건스탠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캐피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지수 여전히 한국이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결국 한국 쪽에 또 또는 대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미국의 대중견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올해 내, 뭐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 쪽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했고 좀 뭐 테슬라의 주가가 그만큼 또 반응을 했고요. 그 이외에 굵직굵직한 기업의 수장들이 앞으로도 중국을 좀 찾을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러한 뉴스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환대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머스크 회장도 중국에 갔다 오면 난리야. 반갑게 맞이하고 있죠.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지금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마찬가지죠. 금융 쪽이죠. 그다음에 또 이 뭐 LVMH 또 젠슨 황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회장들이 갔다 오면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냥 뭐 젠슨 황이 아닌데 또 이 다른 이유도 있겠죠. 중국계라는 그런데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환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은행크는 왜 이 머스크도 그렇고 중국의 다이먼 회장도 그렇고 가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죠.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경제 격언이 있어요. 이익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익 앞에 국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지금 상하이에 지금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이게 기가팩토리가 있죠. 전 세계 생산량 넘버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또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머스크 회장은 중국의 CATL과 협력 이야기를 합니다. 포드도 협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이익이 있다. 중국과의 이 거래와 또 비즈니스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반전입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머스크 회장도 그렇고 다이먼 회장도 그렇고 융숭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왜 중국에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반갑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중국에 왔을 때는 일종의 반전입니다. 더 많은 좋은 대우를 좋은 조건에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한화하고 상당히 융숭한 대접을 하는 기업들의 그 종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익 앞에 국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한국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 스탠스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우에도 좀 모호하죠.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기회가 있을 것이냐 생각하는데 저는 이 모호한 것 자체가 일종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우가 아니라 한국 정도면 돌고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익을 찾아낼 수 있다. 고래 싸움. 실제로 그런 예상했어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한편으로는 중국도 약간 좀 서운한 급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니, 자꾸 미국 편드는 것 같아. 한국 왜 그래? 그렇지만 정작 또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중국으로서는 우리 힘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새우 정도에 그치지 않고 돌고래가 되니까 어느 정도 또 힘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미국이 지금 중국이 마이크론 더 이상 이제 우리 수입 안 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중국 내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왕성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반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꼭 중국과의 관계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반사익을 오히려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관계가 좀 안 좋아.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정부 입장에서 뭐 한한령이 됐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여하튼 여러 가지 우리한테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국가 간 관계는 좀 더 계속 좋게 이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럴 거예요. 중국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다변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화장품 회사가 됐든 엔터 쪽도 됐든 그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수혜를 볼 것이다 아니다 이러한 좀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한테 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당장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테고 또 IRA법도 당장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철수하라 또 불이익을 주겠다 이 차원은 아니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 큰 우려가 안 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당장에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분야 또는 메모리 반도체라도 좀 더 이 집적화된 기술이 고도로 집적돼 있는 분야는 중국이 우리보다 아직까지는 좀 뒤쳐져 있거든요. 그런 분야 또 이제 이 반도체 기판에 새길 수 있는 EUV 기능, 익스트리밀리 울트라 바이올렛 기능은 우리가 더 앞서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요를 또 끌어낼 수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이 비메모리 분야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쪽은 우리가 그래도 앞서 있잖아요. TSMC나 또 삼성이 그런 면에서는 관련된 기업인 한미반도체나 LX 세미콘이나 AD 테크놀로지나 DBI 등이나 동진 세미콘 등은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도 좀 짚고 갈 텐데 사실 연초에 가장 크게 기대가 나왔던 쪽이 중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경기 침체고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투자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렇죠. 아직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꽤 다른 게 연말까지 봐야 된다. 사실 그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다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했던 것만큼 지난 3월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리앙호이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목표가 이제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고 이제 리창 총리입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수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주도대로 가고 중국 경제가 올해 연말이든 내년이든 반드시 좋아야 되면 좋아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 목표를 이제 5.5%로 잡고 있는데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더디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국의 리오프닝이 바깥쪽으로 중국 바깥쪽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수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는 초기술, 생활 밀착형 쪽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는 기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러면 OLED 기능 또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 지도부도 한국 아 그 뭐 물건 사지 마 또는 한국 그 연예인들 초대하지 마 그래도 중국 일반 주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다 닫아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JYP나 SM이나 최근에 이 게임이 관련된 이 회사의 게임이 중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 넥슨 등에는 여러분들이 좀 중국과의 상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